오늘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했다. 사장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물었고 그 역시 엄마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한 예순쯤 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사장은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 끝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내 책상 위에는 선화증권이 잔뜩 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모두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나는 손을 씻었다. 정우, 나는 이 시간을 좋아한다. 저녁은 회전식 수건이 완전히 젖어 있어서 기분이 덜 좋다. 온종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사장에게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사장은 자기도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엽적인 작은 일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조금 늦은 12시 반에 발송과에 근무하는 에마뉴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이 바다 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항구의 화물선들을 바라보는데 한동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바로 그때 트럭 한 대가 쇠사슬 소리와 폭발음을 요란스럽게 내면서 달려왔다. 에마뉴엘이 나에게 잡아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다른박질치기 시작했다. 트럭이 우리를 지나쳐버렸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 내달렸다. 나는 소음과 먼지 속에 묻혀버렸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권양기며 또 다른 기계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들, 우리 옆에 늘어선 선체들 한가운데를 달릴 때의 그 어지러운 흥분만이 느껴졌다. 내가 먼저 달리는 트럭에 발을 걸치고 재빨리 뛰어올랐다. 그러곤 에마뉴엘이 올라앉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우리는 숨이 턱끝에 닿아 있었고 트럭은 구두에 고르지 못한 도로 위를 먼지와 땡볕 속에서 덜컥거리며 달렸다. 에마뉴엘은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댔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트네 식당에 도착했다. 언제나 다름없이 셀레스트는 뚱뚱한 배에다 앞치마를 두른 채 흰 코수염을 달고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래도 잘 지냈지? 하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나는 얼른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좀 잤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이다. 잠에서 깨니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늦었기 때문에 뛰어가서 전차를 탔다. 오후 내내 나는 일을 했다. 사무실 안은 몹시 더웠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돌아오는 것이 행복했다. 하늘은 초록빛이었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삶은 감자 요리를 해먹고 싶었던 것이다. 컴컴한 층계를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과 마주쳤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을 볼 때마다 늘 개와 함께 있었다. 그 스페니얼 품종의 개는 무슨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습진인 것 같았다. 그 때문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온몸이 갈색의 반점과 딱지투성이었다. 그 개와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살라마노 영감은 마침내 개를 담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울그스름한 딱지들이 있고 털은 누렇고 듬성듬성하다. 한편 개는 주인에게 구부정한 자세를 배웠는지 주둥이는 앞으로 나오고 목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한 종족인 것 같은데 서로를 미워한다. 하루에 두 번씩 11시와 오후 6시에 영감은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킨다. 8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산책 코스를 바꾼 적이 없다. 언제나 리온가를 따라가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개가 늙은이를 끌고 가다가는 기어코 살라마노 영감의 발이 걸리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을 퍼붓는다. 개는 무서워서 설설기며 끌려간다.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다. 개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앞서서 주인을 끌어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 그때는 둘이 다 멈춰서서 개는 공포에 떨며 주인은 미움에 떨며 서로 노려본다. 매일매일 그 모양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이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끌어당기니까 스페니얼 개는 오줌방울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따라간다. 어쩌다가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지낸 것이 8년째다. 셀레스트는 늘 딱하기도 하지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층계에서 살라마노와 마주쳤을 때 그는 개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중이었다.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그는 야단을 쳤고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인사를 해도 영감은 여전히 욕지거리를 해댔다. 그래서 나는 개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영감은 그저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말할 뿐이었다. 영감은 개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목줄에 무엇인가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았다. 그제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억지로 화를 참는 목소리로 이놈이 늘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라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내 발로 질질 끌려가면서 끙끙거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이웃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한다. 그러나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의 대답은 창고 감독이다. 대체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곧잘 말도 걸고 또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가끔 내 방에 잠깐씩 들르기도 한다. 나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그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이다. 그는 키가 상당히 작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코는 마치 권투 선수의 코 같다. 옷차림은 언제나 매우 반듯하다. 그 역시 살라마노 이야기를 하며 딱하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그 꼴을 보면 역겹지 않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층계를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 할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순대랑 포도주가 있는데 한 조각 같이 할래요? 나는 그러면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다고 했다. 그 집 역시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하나뿐이다. 그의 침대 머리 위에는 흰색과 분홍색 석고로 만든 천사상과 챔피언들의 사진들과 여자의 나체 사진 두세 장이 붙어있다. 방 안은 더럽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매었다.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주먹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그건 말이죠 메르스 씨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못된 놈이라서가 아니라 참지 못하는 성미라서 그래요. 그 녀석이 나한테 네가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려 그러더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 좀 있지 그래 하고 말했지요. 녀석이 나더러 남자답지 못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전차에서 내려서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본때를 베줄 테니. 무슨 본때? 하고 녀석이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 대 먹였죠.
그랬더니 나자빠지더군요. 일으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녀석이 땅에 자빠진 채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릎으로 한 방, 주먹으로 두 방을 먹였지요. 녀석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내가 그 녀석에게 이제 됐냐고 물었죠. 녀석은 됐다고 하더군요. 말을 하면서 생테스는 줄곧 붕대를 매만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내가 시비를 건 게 아니었어요. 그 녀석이 함부로 대든 거지. 그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말을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남자다운 데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래준다면 자기는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나에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순대를 꺼내서 프라이팬에다가 굽고는 컵, 접시, 포크, 나이프와 포도주 두 병을 늘어놓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으면서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내 정부였죠. 그와 싸움을 한 사내는 그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자기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얼른 덧붙이기를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양심에 꺼리낄 것이 조금도 없고 자기 직업은 창고 감독이라고 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가 말했다.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여자에게 꼭 먹고 살 만큼만 돈을 대주고 있었다.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렀고 그녀에게 식비로 하루에 20프랑씩을 주었다. 방세 300프랑, 식비 600프랑, 이따금 스타킹도 한 켤레씩 사주고 그러다 보니 한 1000프랑 들었죠. 그런데도 마님께선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그걸로는 빠듯하고 내가 대주는 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왜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온갖 자잘한 비용 부담은 덜 텐데 이달에도 옷도 한 벌 사줬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내주는데 넌 오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지. 넌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내바치지만 돈은 내가 줘. 난 너한테 잘해줬는데 넌 제대로 보답을 안고 있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어딘가에 속임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는 여자의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걸 어떻게 샀는지 해명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얼마 뒤 그는 여자의 방에서 증거물로서 전당표를 한 장 발견했고 그걸 보면 그녀가 팔찌 두 개를 잡힌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 그는 그 팔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그녀는 두들겨 패졌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실상을 다 말해줬어요.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네 그걸 가지고 재미 보는 거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메르소 씨? 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부러워하는데 넌 그걸 몰라. 나중에 가서야 네가 누렸던 행복을 깨닫게 될 테니 두고 봐. 그는 무자비하게 여자를 두들겨 패줬다. 그전에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손찌검을 해도 말하자면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약간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나는 덧문을 닫았고 그러면 늘 그렇듯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심각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그녀를 속 시원하게 혼내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는 나에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움말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을 중단하고 그을음이 나는 램프에 심지를 조절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거의 1리터나 되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몹시 뜨거웠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레몽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들이 지나가며 이제는 아득하게 들리는 변두리의 소음들을 실어가고 있었다. 레몽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에게 문제는 아직도 그녀와의 잠자리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는 우선 그녀를 호텔로 오게 해놓고 풍기 단속반을 불러다가 추문을 일으켜서 매춘부로 점찍히게 하려 했었다. 그 다음으로 그의 뒷골목 친구들과 상의해봤지만 그들은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 레몽이 내게 지적했듯이 뒷골목 세계에 몸담았다면 그래도 뭔가 다른 데가 있는 법이었다. 레몽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하자 그들은 여자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나 그건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참이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는 뭔가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내가 볼 때 과연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를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그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여자를 혼내주고 싶어하는 그의 기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 포도주를 조금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게 그녀를 걷어차버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자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막 끝나려 할 때 여자의 낯짝에다 침을 뱉고 밖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과연 그렇게 하면 여자에게는 징계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레몽은 자신이 적절한 편지를 쓸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 때문에 내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 편지를 쓰는 건 귀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섰다. 그는 접시들과 먹다 남은 얼마 안 되는 식은 순대를 한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방수포 식탁보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이어서 그는 나이트 테이블 서랍에서 바둑판 무늬 종이 한 장과 노란 봉투와 붉은 나무로 된 작은 펜대와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난 병을 꺼냈다. 그가 말하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약간 무턱대고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끄덕거리며 듣고 있더니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난 네가 세상 물정에 밝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가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넌 진짜 친구야 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이 놀랍게 들렸다. 그는 거듭 그 말을 했고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의 친구가 되는 건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리는 남은 포도주를 마저 마셨다. 그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모든 것이 고요했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늦었군 하고 내가 말했다. 레몽의 생각도 그랬다. 그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지 레몽은 나에게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당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일어서자 레몽은 나의 손을 꽉 쥐고 악수하며 사나이들끼리는 언제나 뜻이 통한다고 말했다. 그의 집을 나선 뒤 나는 문을 닫고 어둠 속의 층계참에 잠시 서 있었다. 건물 안은 고요했고 계단통의 저 깊숙한 밑바닥으로부터 으스스하고 축축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귓전에 나 자신의 맥박이 웅웅대며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살라마노 연간 방에서는 개가 나직이 끙끙거렸다.